후보자님, 그 저희한테 보낸 그 답변서에 보면은 2010년도에 그 배우자한테 그 인사청탁했던 사람이 돈을 주었을 때 즉시 돌려주었고 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즉시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아닙니다. 제가 약간의 무슨 그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저녁에 예.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예. 바로 지금과 돌려주라 그래서 그 바로 가까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예. 그날 밤에 가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았네요. 예. 예. 자, 그런데 대통령 기록실 저희가 이제 기록관에 문의를 했어요. 자료를 요구를. 거기 네. 보면은 그 소장 기록물 검색 결과 신고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두로 했으니까요. 구두로라는 거는 전혀 뭐 기록을 안 합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저 의원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네. 홍보수석 아니 그쵸 홍보수석인데 거기 관계자 비서관 어느 분한테 얘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서 조사해 달라고 네. 얘기하는 게 신고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써야 그런데 됩니까? 네. 정말 더 큰 문제가 네. 한 시간 전에 보도를 보면은요 언론 네. 보도를 보면 네. 봤습니다. 배우자 인사청탁 돈봉투 사건의 청탁 당사자가 네. 2천만 원을 즉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네. 두 달여 지났을 때 돌려받았다 이렇게 네.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요 그 중간에 있었던 유윤순이라는 분이. 뒤늦게 돌려준 모양이죠. 제가 그 상황은 모르고요. 저는 이 김석중이라는 사람은 일체 모릅니다. 아, 청탁 당사자하고 예. 달라요? 돈을 준 사람이? 아, 당연하죠.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바로 저희 그 당시 집사람이 학운위원장을 했거든요. 같은 학운위원이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줬는데 예, 이분이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네, 것이 그러면은 지금, 예. 증언이나 참고인을 요청해서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보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하에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했는데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 정당성을 부인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잘잘못을 따질 입장은 그러니까 아니죠. 예스냐는 가혹하게 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분명히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네.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답변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적절치 않다고 뭘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적폐 수사가 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당하다는 이거죠.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풍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니 예. 그때는 분명히 오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 보면은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그래도 제가 부당했다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 언어 유의를 그 언어 가지고 유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떳떳이 못하시게 발언하십니까? 공직 후보자가 그 당시는 사실은 적대적 관계였으니까 정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질과 자격뿐만 아니라 자질도 부족하십니다. 그렇게 여?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다음 저 국민일보 편집국장하고 기자에게 배우자 농지 불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저 빼달라고 하고 전화했다는 건 인정을 하셨어요. 네. 자 이거는 개인 사인 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위 공직자로서 당시에 이런 식의 전화를 하는 거는요 사실상 언론 통제와 압력입니다. 공직 윤리에 어긋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결국 근데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보도가 그 당시에 즉시 보도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을 못하세요? 그럼 공직자로서 지금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도 그 정도, 사람입니다. 의원님. 그 정도도 못 지킨다면은 그 당시 고위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저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도 절친, 못합니까? 절친하고 절친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공직자로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기사니 좀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게 무슨 압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같은 말도 자 다르다고 저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예.